그 슈트웨이크에 제일 많이 뜨거든요. 늦었을 때고 안 늦었을 때고 뜨면 안 돼요. 와서 첫 번째 동작이에요. 첫 번째 진짜로 뜨기 직전의 모습을 재현해야 돼요. 안 뜨는 거예요. 이 동작을 하면서 끝에 어떤 방향으로든 막을 수 있는 잔발이 필요해요.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편한 쪽에 손을 올리면서 디펜스 하면 돼요. 상대방이 여기서 이 동작을 만들었는데 슛을 쏜다. 상대방 손에서 슛이 공이 떠난 다음에 떠도 된다는 생각을 항상 품고 있어야 돼요. 이렇게 떠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필요합니다. 넣으면 안 되지. 이렇게 상대방 손에서 공이 떠난 다음에 순발력 있게 떠도 영향을 받습니다. 와서 이 동작의 움직임을 만들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. 디펜스 연습에 빅스텝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. 빅스텝 이만큼 가면은 짧게 이만큼 따라오는 거예요. 간만큼 이만큼 가고 이 발이 여기까지 오는 시간에 상대방이 움직이면은 나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가는 스텝이고 1스텝을 잡아야 돼요. 1스텝. 그래서 이 동작을 만들러 뛰어갈 때부터 지금 내 생각은 모든 신경이 드라이빙에 들어가 있어야 돼. 지금 오른쪽을 막을지 왼쪽을 막을지. 왼쪽으로 하면 왼쪽 빅스텝. 오른쪽으로 가면은 염두에 뒀죠. 오른쪽을 빨리 뒤집을 생각. 정확히 상대방을 딱 읽고 빅스텝을 잡으면은 나이스 디펜스가 되는 거고, 읽긴 읽었지만 살짝 늦은 상황, 대부분 상황이 늦을 거예요. 자, 빅스텝 밟고, 자, 늦었을 때 크로스 스텝이 나와야 돼요. 크로스 스텝. 자, 대부분 수비가 공격자를 쫓아가겠죠. 기술 있는 선수는 절대 못 따라가요. 아무리 빨라도. 아마 바디 컨택으로 내가 앞서 나오지 못하게 막을 거예요. 늦었을 때는 상대방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가로질러 가야 돼요. 지름길로 가는 느낌?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백스텝 밟을 때 상대방이 정면을 받치면 제일 좋은 거고, 수비 옆구리에 이렇게 걸쳐만 있어도 이게 쉽게 뚫지를 못해요. 그래서 백스텝 밟아야 돼요. 자, 뚫렸을 때 빅스텝, 크로스스텝, 백스텝. 백스텝을 할 때 걸려서 가죠. 여기서부터는 지금 상대방이 뭘 할지 읽어야 돼요. 크로스스텝, 백스텝. 하나 멈췄을 때 빨리 와서 막던가 스틸할 준비를 하는 거죠.